지금 이제 한 2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 그 채팅창에 우리 님께서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이래야지 돼 라는 패러다임은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고 반복된 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오늘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 다음에 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 또 반복해서 들어도 바뀔까 말까 하는 고착된 습관은 의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1차적 접근 방법은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열심히 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님 말씀이 맞아요. 맞죠. 부모의 이래야지 돼 라는 패러다임은 자녀들에게도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고 반복된 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이게 부모님들이 어떤 뭐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건 자녀들도 그대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못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잘하고 똑똑한 부모님들 밑에서 자녀들이 공부라든지 대학이라든지에 집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학벌을 중요시하는, 좋은 대학을, 당연히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지라고 하는 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못 태어나는 거죠. 그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인생은 망했다, 조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부모님들이 말하자면 애들한테 말로는 아, 대학 중요하지 않다. 뭐 나는 대학을 네가 다 좋은 데를 대학을 좋은 데 가도 되고 안 가도 된다. 경우에 따라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 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 주시지만 자녀들이 사실은 그 말을 못 믿거든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의 얼굴 표정과 음성과 이런 걸 계속 살피면서 눈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정말로 그 마음을 비워버려서 정말 세상살이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좋은 대학 나오는 사람이나 아무 차별 의식 없이 부모님이 보고, 대학 나왔든 안 나왔든 아무 차별 의식 없이 보고 하는 정도가 되면 부모님이 그 말을 할 때에, 또는 애가 갔다가 그럼 저 대학 그만둘래요? 안 다닐래요? 라고 할 때라든지, 할때 부모님의 표정이나가 자연스럽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마음속에서는, 아유, 대학 안 나오고 세상살이 한다는 게참 말이 되나? 라든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은 대학 안 다녀도 되라고 하지만, 표정이 어둡다든지, 이렇게 돼서 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아, 이게 뭔가 불일치되는 거죠. 그러면 못 넣는 거죠. 부모님들이 가치관을 놓으셔야 되는 게, 저는 그 이야기 하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발병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틀, 세상이 이런 게 바람직한 거야 라고 세상이 정해놓은 그 틀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같으면 조현병 조울증 애초에 발병 안 합니다는 이야기예요. 그 틀대로 살아갈 없었기 때문에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한 건데, 그럼 조현병 조울증이 발병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아, 우리 애는 세상의 틀하고 맞지 않는 애구나. 세상의 틀을 강요하게 되면 얘는 망가지겠구나. 얘한테는
이 세상의 틀을 강요하지 말아야 되겠다. 부모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면 부모님 스스로가 세상의 틀을 놔버려야 돼요. 이때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던 걸 내가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헛생각하고 살았구나. 내 자식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게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데 생각이 미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지 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걸 놓아버리셔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이 생각. 취직을 해야 된다. 돈을, 지 힘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사람이 열심히 생산적으로 살아야 된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아무튼 등등 이런 식의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학교 다니고 다닐 때 배웠던 거, 위에 어른들로부터 배웠던 거, 알게 모르게 내가 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 등등 이런 많은 우리들의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래야지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 당사자들한테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족쇄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버거운 애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족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는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아서 발병한 애들을 우리는 치료라는 미명하에 그틀 속으로 다시 자꾸 집어넣으려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수월했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병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틀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게 되면은 애는 애대로 쓰고 그러면서 자꾸 재발하고 자꾸 실패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틀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틀을 없애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법칙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대학을 나와야 된다는 법칙이 없으면 되는 거고, 취직해야 된다는 법칙이 없으면 되는 거고, 그럼 취직 안 하면 어떻게 살 건데? 기초생활 수급 받아 살면 됩니다. 이야기죠. 취직해야 된다는 법칙 없애면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법칙 없애면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하루 종일 지방 안에서 살아도 된다가 되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틀을 없애버리는 게 제가 볼땐 훨씬 더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애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부터가 그 틀을 놔버리면 되는데 상당수의 경우에 보면 부모님들이 실제로는 못 놔요.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제 교육을 듣고 놔다 놔다 하는데 실제로는 놔진 게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놔다라고 하지 실제로는 못 놔요. 제가 허다하게 보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우리 당사자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요만큼 좋아지면 부모의 기대 수준 욕심은 이만큼을 앞서가요. 당사자가 바닥에 있을 때는 부모가 사람만 있으면 된다. 정말 어디 지금 증발해버리고 없어서 행방불명이 돼서 애를 못 찾고 있는데 애를 찾을 수만 얼굴만 볼수 있으면 좋겠다. 살아 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다.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라고 하시던 부모님이 애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면 이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럼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화라도 좀 되면 좋겠다. 얼굴을 보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한다. 대화라도 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부모하고 대화라도 좀 되고 하면 여기서 만족하면 되는데, 이제 대화만 되는 거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나가서 무슨 알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취직이라도 하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렇게 있어서 저게 인간구실하겠나. 욕심이 자꾸 놨다. 나는 이제 세상에 모든 욕심 다 놨다. 애가 지가 혼자 그냥 살면 된다라고 했던 부모님이 애가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 욕심이 올라오고 또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다음 욕심이 올라오고 왜 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있나 모르겠다. 욕심이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애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갈 텐데 부모님이 자꾸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부모가 내 욕심을 놔야 된다. 내 욕심을 놔야 된다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도 부모님들이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빠른 길은 치료라고 하는 게 애를 회복을 시켜서 다시 취직을 해서 지도팀으로 돈 벌게 하는 거다. 다시 지가 어디에 소속이 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비유해서 우리 애들은 1급수 어종인데 지금의 세상이 3급수 세상입니다. 1급수 어종이 3급수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결국 못 살아가지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서 생긴 병인데, 이거를 우리가 남들 다 저렇게 저 물속에서, 저 혼탁한 물속에서 사는데 니는 왜못 사나? 니도 저 혼탁한 물속에 들어가 살수 있어야지 라고 해서 약 하나를 먹이고는 다시 혼탁한 물속에 집어넣고 살아가라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1급수 어종이면 좋다. 니는 3급수 물속에 안 살아도 된다. 니는 맑은 물속에서만 살아라. 네가 살수 있는 물웅덩이 내가 만들어 줄게. 너는 그 물웅덩이 만들어 줄 테니까 비록 좁지만 대신에 맑은 물이 있는 그런 데를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 주려고 노력할 테니까,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세상살이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물 속에서 네가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라. 두 가지만 딱 목표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 또 하나는 내하고 지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 이게 치료입니다. 이걸 목표로 하십시오. 제 이야기는. 다시 취직시키는 거, 다시 사회생활, 대인관계 잘하게 하는 거,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인데, 부모님이 이래야지 된다라는 부모님의 생각을 못 놓아버려서 자꾸만 애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애로 하여금 못 벗어나게 만들고, 그거에서 계속 뱅뱅 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게 이제 제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 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네요. 활성기 때의 행동들은 없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면에 쌓였던 무의식의 정신병이란 형태를 빌어서 표면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봐도 될런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엉뚱한 소리가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한 망상, 헛소리를 해대는데 그게 사실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에 가깝다는 거예요. 진실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듣기 어려운, 하지만 그 말을 가만히 분석하고 들어보면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애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그 망상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정신병이란 형태를 빌어서 표출된 거 맞아요. 그거는 헛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지금 기존의 이 정신의학계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자꾸 수박의 겉과 속 이야기하잖아요. 자꾸 겉만 보고 자꾸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병의 증상들이 그렇게 허황하고 헛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로 하나의 비유고 하나의 상징이고 그 속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진실과 닿아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감정이나 욕구를 읽어야 된다는 단초일 거예요. 당연하죠. 그 속에 그 밑감정이 있고 욕구가 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현실적 체제와 다듬어서 허용해야 할 부분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 망상이라든지 그 와해된 행동, 와해된 언어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게 없는 걸로,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그걸 현실 속에서 실현시켜 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지가 사는 세상에서 없애야 될 요소는 없애주고, 지가 사는 세상에 만들어줘야 될 요소는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당연히 허용이 돼야지 되는 거죠. 허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댓글 쭉 달아놓으신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질의응답 받겠다 해놓고 매 댓글만 쭉 읽으면서 저 혼자 또 다시 강의를 해버렸는데, 짧게라도 한 10분이라도 질의응답을 받을게요. 누구든지 편안하게 그냥 오늘 강의 듣고 드시는 생각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본인의 의견 말씀해 주셔도 되고, 편안하게 말씀을 해 주셔요. 뭐든지 드시는 생각이 있으면. 김재원 선생은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가지면 안 된다.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가지면 안 된다. 부모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오시겠지만, 어찌됐거나 내 욕심, 나의 기대, 나의 욕심, 나의 요구를 내려놓는 게 애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내 욕심, 내 기대, 내 요구대로 하는 게, 그게 애를 도와주는 거라고 초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병을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걸 깨달아 가시는 거죠. 아, 내가 나의 기대, 나의 요구, 나의 욕심이 끊임없이 애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병 중에서도 그게 병을 낫게 하는 건지 알았더니 끊임없이 애를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기대를 놓고 나의 요구를 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놨더니 애가 좋아지는구나. 이제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줌으로 계속 저희들 이렇게 질의응답, 줌 수업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몇 년째 서로 같이 이렇게 알고 지내는 분들 보면은 부모님도 처음보다 훨씬 더 편안해 하시는 것 같고, 또 당사자들도 어찌됐건 더 자꾸 좋아지는 좋은 쪽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 모임을 쭉 진행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흐뭇하고 좋죠. 그래서 다들 뭐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고 부모님의 노력이고, 그런데 서로 간에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고민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살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참 좋아지고 있어서 좋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좋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은 제가 강의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뭐 중간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계속 강의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대화를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임은 이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까 싶습니다. 또 내일 1시 반에 들어오실 분들은 1시 반에 들어오시고, 저녁 7시에 들어오실 분들은 저녁 7시에 들어오시고, 또 내일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에 들어오시고,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재은 선생한테 마무리 말 한마디 하라 할걸 깜빡했었네. 한마디 하셔, 지금이라도. 교수님 강의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우리 당사자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머리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잠을 푹 자라. 그리고 또 약을 먹고 안정을 시켜라. 근데 이제 오늘 하신 말씀은 운동을 해라. 운동이나 명상을 통해서 다른 에너지를 이제 발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생각이 많은 이유가, 인간관계라던가 학업이라던가 그런 영역들에서 자기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건, 기대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욕심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자기의 삶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막 생각도 많고 괴로운 거고, 또 이런 당사자를 보면서 부모님은 부모님 기준대로 이제 당사자를 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당사자의 병이 호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관계가 더 험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당사자도 이제 각자의 삶에서 자기에 대한 기대라던가 상대방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많이 이제 내려놓고, 오히려 기준이 없는 게 사실 편하긴 하죠. 이래도 좋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또 이런 상황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 라고 이제 좀 유연해지는 것이 자기 스스로 편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네요. 오늘도 네, 좋은 교수님 하신 이야기를, 말씀 맞나? 네. 좋은, 내 이야기를 듣고 오늘 핵심을 아주 잘 짚어주셨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강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